네, 오늘장 간판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빈 FA 팀장, 몰스트 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윤여빈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? 네, 일단 엑세스바이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오늘 뭐 진단키트주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일단 뭐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각국에 지금 방역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확진자 뭐 최근 4주간 확진자의 비율이 지금 변이로 인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% 육박할 정도로 좀 상당히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미국 또한 10% 정도에 좀 이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 키트의 대장 뭐 CGM과 함께 좀 상당히 오늘 좀 가파른 어떤 상승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 자회사의 좀 코로나19 관련된 항체 신속 진단 키트를 좀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장에서 지금 10에서 15분 정도 내에 지금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오늘 좀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지 않아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,819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진단 키트 관련돼서도 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오늘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다시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.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좀 살짝 윗꼬리를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근에 또 실적 기반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장세 속에서 조금 더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고요. 이어서 이청원 차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SOIL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.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입니다. 참고로 지난해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 상승이 매우 가팔랐습니다. 에너지 섹터에 속해 있는 WTI는 마찬가지고 산업용 금속류, 그리고 귀금속, 기타 곡물이나 기호식품 모두가 다 상승을 했죠.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만한 딱 하나 단일 변수가 있었다는 건데 그건 역시 글로벌 유동성입니다.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달러 가치의 하락이 국제 원자재 가격을 상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즉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는 시행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.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테이퍼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의 회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. 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SOIL의 주가가 꽤나 많이 상승을 한 지금 시점에서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. 다르게 표현하면 정제 마진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 올해 동사의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여러 가지 기대감에 따라서 꽤나 많이 상승을 한 거죠.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정유주는 이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할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최근에 WTI가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유주들은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드렸으니까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자,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주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30%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6,9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시젠은 17%, 엑스바이오가 18%대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. 수젠텍은 13%, 랩지노믹스가 8%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.